시간이라. 딱 듣는 시간. 그리고 당면이랑 소세지도 넣고 해야 돼요. 10분 동안. 아까 게 맞아. 이거 보자. 졸아야 돼. 익었어? 맛있어요. 여기는 이건데. 어때요? 맛있어. 야 이제 아, 저 용암처럼 끓어오르네요, 형님. 어? 안 끓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용암처럼 끓어올라. 아니, 아니 이거 끓는 게 계란이에요? 어. 이거 원래 깔끔한 맛을 먹는 거 아니에요? 김치국은? 근데 계란은 고명으로 뿌려주면 아. 또 고소해. 그날인데. 오. 오. 괜찮아요. 아인이랑 다 했어? 아 우리 얘기 좀 해. 제가 좀 재료를. 됐어. 우리 부자 할머니 만든 음식을 이 앞에다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동환 여사님께서 직접 인사말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할머니, 우리 돈 많은 할머니. 그동안 음식 만드냐고 고생이 많았다. 너네들 누가 무슨 음식을 만들었는지 한마디라도 하면은 내가 이 밥상을 다 엎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돈 많은 할머니시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네. 만든 이 음식을 자, 그럼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누가 하십니까? 네. 누가 자,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최고의 미식가들로 구성된 대구 시민 평가단을 모십니다. 시민평가단이 여러분들의 음식을 공정하게 평가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평가단의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맛보게 되는 게 A고요. 두 번째 맛보게 되는 게 B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셔서 투표하시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년부터 먼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아니, 사실 뭐. 이쪽 평가. 예예. 자 쭉쭉 나오시죠. 이제 쭉쭉 나오시면 됩니다. 아,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거의 확정 확실되네요. 확실입니까? 유력입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경연에서 우승한 딸내들에게는 이 엄청난 국자를 주겠다. 금국자? 금국자요? 이 국자는 음식에 넣으면 바로 간이 맞는다. 엄청난 절대 국자인데 절대 국자. 아니 유산이 있긴 있는 거예요? 국자. 절대 국자. 자, 이 절대 국자를 받는 팀은 71표를 받은 71표 20인가? 71표 20인가? 많이 받았네. 아 근데 29표 많이 받았네. 29표 감사해. 71표를 받은 B팀! 예! B팀! 예! 작은 딸래! 어우, 감사했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 여기 금붕이 있네요. 아, 진짜로? 고생했어. 고생했어. 저희 이렇게 끝까지 도와주신, 예, 들으신 많은 우리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고마워.
29분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